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2천억짜리 폐건물 단지가 서해안에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전같이 지어놨는데 유럽 흉내내다가 폭삭 망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태안에 왔습니다. 이 염전 자리죠. 이 자리에 지금 생뚱맞게 바닷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리조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름이 유러피안 리조트라 해가지고 여기 갯벌에다가 마치 유럽의 리조트를 만들겠다 그런 컨셉으로 아주 대규모로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저기 보면은 펜션 같은 것도 지어놓고 건물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와 본 폐건물 중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여기 부지가 12만 평이죠. 거의 뭐 골프장 한개 정도 면적에다가 지금 관광시설, 레저, 휴양, 영상, 워터파크, 해수온천, 뭐 갯벌 체험 해가지고 30가지의 부대시설을 지금 만든다는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약 10년 전에 모두 공사가 올 수도 없고 저렇게 건물만 덩그러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리조트의 숙박시설만 해도 엄청납니다. 지상 10층짜리 이게 두개 건물이 있고 다 합치면은 객실이 800개가 넘습니다. 거의 제가 봐서는 에버랜드급 그런 리조트를 만들라고 사업을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한옥을 보고 한옥 호텔을 지으려고 했나 생각했는데 정보를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고 드라마 세트장인데 지금 너무 오래되고 이제 흉가로 변해가지고 전설의 고향을 찍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폐건물이나 가보면은 이렇게 유치권 행사 중 해가지고 저렇게 컨테이너를 놓고 입구 쪽에는 지금 철조망까지 쳐놨네요. 내돈 주기 전에는 절대 공사 진행 못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유를 해야만이 법원에서 유치권 행사를 인정을 해줍니다. 돈을 떼신 분들은 여기로 출근을 하죠. 예, 항상 여기 컨테이너 박스를 지키고 있고 어떤 분은 밤에 잠도 잡니다. 이 리조트는 대기업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각 개인한테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보통 퇴직하고 나면은 이제 국민연금 이런 것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아들보다 든든하다, 자식보다 든든하다 이러면서 이거를 수익형 부동산이라 해서 분양을 합니다. 우리 혹시 구독자님 중에서는 이거 분양 받으신 분 없으시죠? 큰일 납니다. 리조트 바로 앞에는 대하새우를 양식하는 양식장이 있는데 지금은 출하를 다 하고 물을 다 빼놨습니다. 그러면 새우를 여기 양식장에서 사고 그 다음에 호미를 들고 가서 저 갯벌에서 조개를 캐다가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해물탕 끓일 수 있는 그런 먹거리는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리조트 공사는 2008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삼부토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주로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 삼부토건에서 고속도로 공사 많이 했습니다. 잘 알려진 그런 건설 회사인데 1,50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수주를 해서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다가 올 스톱이 돼 있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올린 거 보니까 분양을 어느 정도 했던 모양입니다. 도급 순위 그 당시에 34위인 건설사 삼부토건이 2011년도에 법정 관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5년도에는 부도가 나서 모든 공사가 이렇게 중단이 되고 폐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리조트 지하에는 워터파크를 만든답니다. 무려 2,000평이나 되는 워터파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해수온천탕을 또 1,000몇백 평. 아주 대규모, 예, 우리나라에서 역대급 그런 리조트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예, 이세 가지를 완벽하게 구비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답니다. 이 사진은 분양할 때 당시 사진인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리조트를 만든다 이래가지고 분양 광고를 했습니다. 이 리조트가 만일에 완공이 됐으면은 그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태안군에서도 바로바로 승인해주고 허가 내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작했고 무려 이 리조트에 일자리만 해도 500개가 생긴답니다. 그러면 태안군에서는 경제 인구의 7%가 고용이 된답니다. 엄청나죠? 시골에서 이 정도 대규모, 예, 이런 리조트 시설 들어오면 뭐
당연히 앞뒤 안 가리고 환영하면서 허가 바로바로 해줍니다. 제가 보니까 시행사는 돈이 없어요. 아마 페이퍼 컴퍼니 같이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건설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없는데. 그래서 은행에다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당연히 진행하죠. 그런데 그 1,400억을 삼부토건이 채무 보증을 써줬어요. 삼부토건이 망하려고 망조가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항상 이런 건설업계에 보면 비리가 있죠. 삼부토건 부사장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1,400억 대출 채무 보증을 해주는 대가로 12억의 뇌물을 받고 2년 동안 감방에 갔습니다. 12억 2년? 야, 괜찮죠? 군대 한번 갔다 생각하고 뭐 12억 딱 생기면은, 야, 그다음부터는 뭐 출소하면은 인생 팔자 피는 거죠. 드라마 세트장 이것도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지어놨네요. 이 한옥이게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건물을 한 10개 동 가까이 지어놨으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 염전자리 엄청 넓죠? 여기에다가 골프장을 또 만들 계획도 있었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는 VIP용이죠. 예, 그런 별장형 콘도를 이렇게 건물을 올려놨는데, 한 3,000 건물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0개가 넘습니다. 엄청난 대규모로 이렇게 또 지어놨네요. 이렇게 대규모로 리조트를 지어놓으면은, 예,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비행기 타고 올줄 알았는데, 아이고, 유럽에서 이까지 오겠습니까? 유럽에서 이까지 오는데, 한국까지 오는데, 비행기 타는 시간만 해도 10시간이 넘습니다. 저도 출장 가서 타봤지만은 정말 지겹습니다. 복합 리조트 뒤편에 야산에 저렇게 큰또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저 건물은 조금 특이한데 완전히 동그란 원형 건물로 지어놨습니다. 저 건물도 콘도 같은데 상당히 적은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외벽 도장까지 다 칠해가지고 밖에서 봐서는 거의 뭐 완공된 상태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규모네요. 여기 야산 쪽에도 지금 동그란 건물 두 개동을 지어놨는데, 야, 이게 뭐 부도 나고 나서 이제 경매로 넘어갔죠. 그런데 경매가 이제 진행을 됐습니다만, 원래 평가 금액이 2,000억인데 결국에 22에 유찰돼 가지고 40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2,000억짜리가 400억이라니, 야, 거의 뭐 5분의 1 동가리가 났죠. 야, 참 망해도 진짜 확실하게 망했습니다. 창원에서 이까지 오는데 4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서울 가는 거리보다 더먼것 같아요. 도로도 꼬불꼬불하고.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여기 태안까지 오는데도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에는 너무 교통적으로 불편한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 몽산포 해수욕장도 가깝고, 해수욕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수욕장도 뭐 여름 한철 그때 반짝 장사하는 거지, 1년 내내 장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분양 광고를 할때 콘도는 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가구 2주택도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콘도를 분양받으면은 연간 10%의 수익률이 나온다고 그렇게 뻥튀기를 했답니다. 10% 수익률이 나오려면은 연간 60% 이상 가동률이 나와야 되는데, 365일 중에서 200일은 손님이 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한마디로 뭐 택도 없는 거짓말이죠. 여기 리조트 콘도 분양 받으신 분들, 예, 피해가 얼마나 클까요? 지금 뭐 준공도 못하고 아예 투자금만 날린 그런 꼴이 돼버렸죠. 유러피안 리조트, 이게 제대로 준공이 됐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비행기 타고 9시간, 10시간 저 멀리 이태리, 프랑스까지 안 가도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망해버렸습니다. "공구리 공화국, 이제는 끝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